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왔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세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못 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가방은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고발 5달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총장이 송경호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추가로 배정하고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대담에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놓고 검찰 수뇌부를 대통령실이 교체하려 한다는 경질설이 도는 등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만큼 빨리 진상을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해당 가방이 3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00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는 대통령 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다음에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이 이 시점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을 끝으로 5달간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 여사의 동행 여부가 관심사였던 독일 순방은 나흘 전 갑자기 취소됐고 총선 때도 비공개로 혼자 투표했습니다. 외국 정상 방문에도 등장하지 않고 자행하던 김 여사는
조만간 공개 활동을 재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행사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건데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알았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주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우병우 사단의 복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를 포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용산과 검찰 수뇌부와의 불화설이 불거졌는데 이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검찰 수뇌부와의 소통이라는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중간에 뭔가 하나의 절차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닐까.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오히려 민주당의 무기가 된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역으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왜 최상병 특검법을 못 받는 거냐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입법 폭거인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겨냥했던 이 발언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되돌려주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을 거들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의결 때 소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21대 국회에서 엄석대와 그 일파에 맞서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는 조국혁신당 대표는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참모 뒤에 숨고 특검법은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일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건 사법 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국회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정부에 특검 법안을 넘길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송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표결 하루 전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해놓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앞뒤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비판이 일자 안 의원은 당론을 따르느라 그랬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한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장에 홀로 남아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광판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이름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 시각 안 의원은 로텐더홀 규탄 대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안철수 의원.
표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안 의원은 당론을 따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퇴장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당론에 관계없이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표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헌법기관으로 찬성할 생각입니다. 총선 참패에 최상병 순직 사건이 영향을 줬다며 민주당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던 조경태 의원. 우리 당이 네.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조 의원 역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왔던 이상민 의원 역시 독소 조항이 문제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모두 출석한다면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데 무기명 표결이다 보니 이탈표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국민의힘 낙선 낙천자와 불출마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는 더 줄어듭니다. MBC 뉴스 손아입니다. 여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EMS의 정명석 총재. 지난 2022년 정 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JMS 안에서 대응팀이 가동이 됐는데요. 여기에 현직 경찰관이 속해 있었고 범죄 증거 인멸에 가담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JMS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 3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세요? 정 씨의 오른팔 격인 JMS 대외협력국장과 차장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메이플 씨가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들의 판결문입니다. JMS 신도이자 현직 경찰인 주수호 씨도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주 씨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보안 수준 차이와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 등을 단계적으로 안내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주수호라는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입수한 JMS 내부 문건은 이 같은 정황이 보다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JMS 내에서 부르는 이름이 암호명 같은 이름이 있어요. 주수호예요. 주를 수호한다라는 의미겠죠. 그 이름은 정명석이 주는 이름이에요. 주수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경찰관은 JMS 신도 경찰들의 모임인 사사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형사, 수사의 사자를 따온 걸로 보이는 명칭인 사사부는 JMS 관련 수사 현안이 있을 때 안보 모임을 소집했는데 지난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에 따르면 주 씨가 경찰이 조치할 것을 체크하고 JMS 본부가 있는 금산군 월명동 팀과 의논했다고 돼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주 씨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에게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묻자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등장하는 JMS 내부 서류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으며 가명인 주수호는 JMS 신도인 가족이 마음대로 지어 붙인 것이고 자신은 신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사흘 전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고가차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한 50대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이동 중이던 구조물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옆에 있던 구조물들이 잇따라 무너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두 대의 대형 크레인이 콘크리트 빔을 서서히 교각 위에 올려놓습니다. 맨 왼쪽의 아홉 번째 빔을 교각에 올려놓으려는 찰나 갑자기 구조물이 휘청합니다. 가운데가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구조물이 와이어에 매달린 채 흔들리더니 옆에 올려놓은 구조물을 넘어뜨립니다. 이어 마치 도미노처럼 8개의 빔이 교각 아래로 떨어집니다. 반대편 크레인 쪽 CCTV에는 반토막이 난 구조물이 크레인 줄에 매달린 채 옆에 빔들을 건드리는 장면이 더 자세히 찍혔습니다. 54m짜리 거대한 빔들이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동안 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이 가까스로 멈춰서 사고를 피했습니다. 당시 교각 위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8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쳤고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숨졌습니다. 어제 국과수 등과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상판을 받치는 보호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빔이 갑자기 가운데가 부러진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파괴된 구조물의 잔해와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양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해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시공 시행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데요.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인을 살펴봤더니 보호구역에 세운 차량에 가려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 한 차선을 멈춰선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한 아이, 주행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차량 운전자도 아이를 못 보긴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정차돼 있던 대형버스에 시야가 가려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상자가 나온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탓에 발생했습니다.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횡단보도에 학원 차량 또는 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안 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반면 무단 횡단을 하다가 당한 사고는 4.7%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이렇게 주정차된 차량들이 눈에 띄는데요. 아이들은 키가 작아 그만큼 차량들에 쉽게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고에 취약한 겁니다. 주정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 발생한 사고에선 피해자의 98%,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앞과 횡단보도 인근에는 주차를 할 수 없어 이른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불리지만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월별로 따져보면 중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비롯한 학교 행사가 많고 활동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 활동과 함께 먼저 불법 주정차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대학가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6년 전 미국 대학가를 휩쓸었던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닮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조지 워싱턴 대학도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외치는 천막 농성이 한창입니다. 대학생 시위를 두고 반유대주의 범죄라는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유대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을 우선시하는 네타냐후 극우 정부의 시온주의를 배척하자는 겁니다. I come from a Jewish lineage. We have so many Jewish folks here who are just also saying as human beings, we don't want to see genocide. 시위는 2주 만에 미국 내 최소 40여 개 대학을 넘어 유럽과 중동으로까지 번졌고 콜롬비아대에 이어
UCLA도 강제 진압하면서 체포 학생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갈수록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위의 진앙지가 미국 동부의 명문 컬럼비아 대라는 점부터 같습니다. We helped force the United States out of Vietnam. I think that's historic and that's how movements grow. I think the students now are actually sparking off a much bigger movement. 또 대학생들이 군사 외교라는 정부의 대외 정책에 맞서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 후보인 현직 대통령에게 중대 걸림돌로 출연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침묵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폭력은 안 된다는 말로 경고하면서 대이스라엘 정책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r. President, have the protests forced you to reconsider any of the policies with regard to the region? No. Thank you.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 내 유대인 유권자가 2.4%로 소수이지만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정치 영향력, 강한 결집력을 통한 높은 투표율을 고려할 때 대선 후보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긴 어려울 거라며 비판합니다. I don't think he's going to change because the Zionists are very strong in the administration. They're very strong and he's a Zionist as well. 그러는 사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30세 이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 지지율 격차는 4년 사이 23%포인트에서 8%로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얼음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최고 100에서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래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더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 저기압이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우리나라 중부 지방을 통과해 나가겠고요. 저기압을 따라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연휴 기간의 총 누적 강우량입니다. 내일 밤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어린이날인 모레 오후가 되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제주도에 200mm,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 150mm, 수도권 등 일부 중부지방에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강우량을 보시면 지리산과 제주도에 150에서 200mm 이상, 경기 북부 서해안과 강원 북부 내륙, 남해안에 100mm 이상, 수도권 등 그 밖에 전국에도 80mm가량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바람도 강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강풍인데요.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시속 55에서 70k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연휴 기간 야외로 가거나 또 비행기나 배 이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불어난 비나 또 강풍으로 불편 겪지 않도록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순위가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62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5계단이나 추락한 건데요. 특히 조사를 주관한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과 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나라별로 색깔이 다른 세계 지도가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실 한가운데 걸립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녹색에서 빨강색으로 갈수록 언론의 자유가 열악하다는 건데 한국엔 문제 있음 단계인 주황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순위로는 180개 나라 중 62번째, 지난해 47위보다 15단계나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보다는 19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6년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한 뒤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 싶더니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정치와 사회 부분이 순위 하락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과 소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Perquisitions qui ont pu être menées contre des rédactions et des journalistes qui laissent planer un vrai doute sur la capacité des journalistes à pouvoir enquêter librement sans autocensure et sans poursuite judiciaire. 공영방송 경영진을 임명할 때 정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편집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Les autorités politiques, qu'il s'agisse des gouvernements ou des partis politiques en général, ne sont pas aujourd'hui les garants du droit des journalistes à effectuer leur travail, de leur liberté d'action. 우리나라와 비슷한 60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시에라리온, 그리고 지중해 섬나라 사이프러스 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에선 대만이 27위, 일본은 70위였고 북한은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이 정치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번 발표를 통해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금보다 언론 자유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이번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지난해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사회 분야의 퇴행이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는데 잇따른 비판 언론 표적 징계, 언론인 테러 협박 발언 등 올 들어 벌어진 일들까지 반영됐다면 더 나쁜 성적표가 나왔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론 자유 순위의 근거가 되는 5개 부문 중 한국은 정치와 사회 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정치 부문에서 현 정부 첫 해인 재작년 7.6점 떨어졌다. 2년 차인 지난해 12.4점 대폭 하락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집권 1년 차에 2점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작년엔 무려 15.76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정치 순위는 42위에서 77위로, 사회 순위는 50위권에서 89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를 개선해왔던 일부 나라에도 다시 검열이 시작됐다며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argeting reporters associated with the at least four media outlets, suing the defamation cases related to at least 11 media outlets and the coverage of them, which increased the actions taken by the predecessors. 이번에 공개된 언론 자유 지수와 순위는 작년에 진행된 각국의 실태 조사 보고와 언론인 진술 등으로만 산정됐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올해 들어서도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 등이 비판 언론을 표적 징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promotion of the anti-fake news policy by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the appointment of the new chairman of this commission who's championed the policy and is indeed politically appoin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특히 지난 3월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협박 발언 등이 심각한 사례로 꼽혔습니다. This is a regrettable threat that should never happen in any country, not to mention the democracies. Even need to comment on it because it's very obvious that this type of work should never happen. 전국 언론 노조는 언론 정책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는 현 정권에게는 62위로 추락한 성적도 사치스럽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언론 자유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임명된 공영방송 EBS의 신임 부사장도 구설에 올라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2년 넘게 비어있던 자리에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의 외부 인사가 전격 낙점되자 구성원들이 출근을 막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칼럼과 특정 종교 미화 기사를 썼던 전력 등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방송 EBS는 김성동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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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공영방송 중 한 곳인 EBS 김성동 신임 부사장의 첫 출근이 노조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EBS 부사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임명 전화는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김 부사장은 오전 중 두 차례 사옥 진입을 시도했다 좌절됐고 전례 없이 준비됐던 초유의 부사장 취임식도 취소됐습니다. 부사장까지 그런 사람을 맞이한다면 저 EBS는 정상화되는 것은 정말 요원한 일이 될 것이고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 EBS 지부는 김 부사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대 이유로 첫 손에 꼽습니다. 월간조선 편집장이던 2022년 6월호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주제로 자유의 가치를 아는 대통령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글 말미엔 취임식장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다며 무지개를 보는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편기자 시절이던 2016년 5월호에선 신천지 유관단체로 알려진 한일문화세계평화광복의 대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4쪽 분량 특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 단체가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뗀 지 4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신천지 홍보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 부사장은 입장을 묻는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EBS 노조는 연휴 뒤인 다음 주 화요일에도 김 부사장의 출근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성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혐의 대상에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6명을 빼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이 재검토 과정에 참여한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MBC에 자신들이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재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혐의자가 대대장급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의 경우 해병대 수사 기록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바둑판식 4인 1조로 찔러가며 수색하라는 구체적 방법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범죄 단서의 정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식 배열로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물려있으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건이가 원래는 좀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도 왜 조사를 못했을까?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팀에서 필요하면 재조사를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내용만 갖고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 장관의 법무참모가 조사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지시와 공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것을 언급하며 헌병이 파리 목숨이라고 느꼈다. 모든 헌병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의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아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재검토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한 차례 더 불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도입 시점과 법안 통과 과정 등이 적절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건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우선 경찰과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의 도입 시점을 지적합니다. 기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특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15차례 특검의 국회 처리 시점을 확인해봤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온로비 특검을 시작으로 고 이해람 중사 특검까지 9개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 통과된 게 맞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불신과 한계로 특검을 통해 재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특검은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입됐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은 검찰이 수사 유보를 결정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삼성 비자금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세월호 진상규명 등 다섯 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입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대북송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주도로 여당 동의 없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야당이 찬성 209표로 재의결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 단호한 의지.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은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 민주신당 주도로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소수 여당 시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과 야당의 단독 통과를 반대했다는 점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어제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5명이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하층에 쌓여있던 인화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기에 오그라든 옷가지와 신발, 응급치료에 사용된 식염수 통들이 나뒹굽니다. 전주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곳 리사이클링 타운에선 어젯밤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대에서 40대 노동자 5명이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제 뒤로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지하층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폐수에서 발전 연료용 메탄가스를 뽑아내는 이 시설은 남은 찌꺼기들이 주로 지하층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에서 추가로 발생한 메탄가스가 쌓여 있다가 배관 교체 작업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관리 미흡한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발화 원인에 의해서 폭발이 됐는지를 규명하는 게. 배관 교체 작업에는 통상 스파크가 튈 수 있는 망치 등이 사용되는데 사고 직전에는 가스 농도 측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수년 전부터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비를 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정말 숨이 막혀서 쓰러질 만큼. 노동정책연구원의 조사 보고서에도 급배기 설비가 있지만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니 셔터를 내리라고 한다는 증언이 담겼습니다. 해당 시설은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가 손을 떼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역 중소업체가 운영권을 받았다며 이를 승인한 전주시에 감사원 감사가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센 불살에 휩쓸린 교량들이 과자 조각처럼 부러지더니 그대로 둥둥 떠내려갑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집이 뿌리째 뽑혀 쓸려 내려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빗물과 함께 산비탈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 역시 집과 차량을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차량이 쌩쌩 달리던 도로가 막다른 절벽길로 변하는 모습에 운전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브라질 최남단 히우 그란지 두술주에 쏟아진 폭우는 도심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이어진 물폭탄으로 현재까지 29명이 숨지고 60명이 실종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민 신세가 된 이재민도 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Não tem água ainda, mas é melhor a gente sair, né? Porque não se sabe, né, como que vai ser depois com bastante água, né? 헬기를 동원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착륙 공간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물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최대 저수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에 인근 수력발전소는 수문을 100% 개방했습니다. 인근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난당국은 긴급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휴 그란지도스 주지사는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비상사태를 즉각 선포했습니다. Infelizmente, né, lamentar desde já todas as mortes que ainda não foram registradas e que serão muitas, infelizmente, por conta de deslizamentos. 기상 전문가들은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브라질에선 지난 3월과 지난해 9월에도 폭우가 내려 3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과자를 먹었는데 양은 줄어 있고 가격은 그대로라면 왠지 조금 속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변칙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봉지에 10에서 20g씩 양을 줄인 견과류. 원래 10장씩 뜬 포장에서 한 장을 뺀 김제품. 지난해 12월 견과류와 핫도그, 우유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슬쩍 용량을 줄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내용물만 줄이는 건데 사실상 가격을 몰래 올리는 셈입니다. 소비자는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과자인데 원래 두 개 한 봉지에 들었는데 열어봤더니 하나만 들어있는 거 있어서 너무 진짜 배신당하는 느낌이었죠.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었으니까. 앞으로 용량을 몰래 줄여서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지정해 규제하는 고시를 새로 내놨습니다. 대상 품목은 우유와 치즈, 라면,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등 생활용품 119종입니다. 용량을 줄이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제품 판매 장소에 게시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처음 적발되면 500만 원, 두 번째부터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량 같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달라진 고시 내용은 석 달 뒤인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총선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가 본격적으로 새 지도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였던 국민의힘은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고요. 압승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민주당은 친 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대여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의 네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 황우여 신임 위원장. 취임 일성은 혁신이었습니다. 재창당하는 각오로서 당의 것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가 왜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받았는가를 저희들이 자성하는 것. 보수 정당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되 야당과 협치하고 대통령실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의 역할을 이르면 다음 달 말 치러질 전당대회 준비에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는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손발을 맞출 원내 지도부 선거는 구인난 때문에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는데 새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비대위원회도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3선 박찬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당내 주류인 친 이재명계에서도 강성으로 손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하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9개 법안 전부를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법안 처리와 대통령실 견제를 명분으로 여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갖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에 이어 오는 16일 차기 국회의장을 확정할 예정인데 6선 추미애, 조정식, 5선 정성호, 우원식 후보 모두 중립성보다는 선명성을 앞세우고 있어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머리를 삭발하고 올 시즌 첫 실외 경기를 치렀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정확히 100일 앞두고 메달을 향한 비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항상 긍정 에너지로 시선을 모았던 우상혁. 오늘은 강렬한 머리 스타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원래도 짧았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올 시즌 첫 실외 경기에 나섰습니다.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놀라지는 않으세요? 그냥 못생겼다. 한 2, 3일에 간격을 한 번씩 자르는 것 같은데요. 딱히 잘 볼 사람도 없고. 생각이 없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은 물론 지난 2월 유럽 실내대회에서 올린 올해 최고 기록에 한참 모자란 2m 25로 경기를 마쳤지만 기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70, 80%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지 않나. 올림픽 높이뛰기 결승까지 정확히 100일. 개인 최고 기록 2m36을 넘어야 메달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벌써 2m36까지 날아오른 경쟁자들이 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애 첫 메달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100일 동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잘 맞아떨어지면은 제가 원하는 뭐 2m 35, 37 뭐 이렇게 그 이상의 기록을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혁은 다음 주 라이벌 바르심이 개최하는 국제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날씨 정보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밤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어린이날인 모레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지역별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제주도의 최고 200mm 이상,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 150mm 이상, 경기 북부 서해안과 강원 북부 내륙에 100mm 이상입니다. 서울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천둥과 번개 또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호우특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사이 전라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강릉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강원 영동지방은 수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뉴스 개편으로 인해서 오늘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분의 오늘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전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MBC가 계속해서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Good night, my angel. Time to close your eyes and save these questions for now.